제가 대구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봄인데요. 정말 이렇게 조용한 공연장은 처음이네요. 특히나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봄과 가을에 수많은 공연들이 몰려있는데요.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도시 곳곳에서 아주 크고 작은 세번맞이 음악회들로 가득 차 있을 시즌인데 이번엔 진짜 이렇게 빈 게시판만 남아있네요. 콘서트하우스 내에 직원들이 예술 단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행정을 맡아 있는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술 단원하면 시립교향악단 단원, 시립합창단 단원을 주로 이야기하게 되죠. 여기는 지금 연습을 할 수 없으니까 재택근무 방식으로 과제만 주고 이제 집에서 연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콘서트 하우스가 휴관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 또 나름대로 뭐 콘텐츠들도 좀 개발들도 하고 라만교 사제 릴라칸타라고 하는 사람의 사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. 그의 딸 라크메. 실제 영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한 번 보면 두 번, 세 번 반복해서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. 근데 옛날 뭐 저희들 LP판 또는 CD 이런 매체들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감동들을 느낄 수 있는 예, 그런 부분들이어서 네.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콘서트 하우스가 할 수 있는 좀 근원적인 어떤 방향을 좀 찾은 것 같은 네. 예, 그런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냥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지금까지는 집중을 해왔었는데 네. 나름대로 우리의 독자적인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 자체를 좀 지속적으로 쉐어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올 상반기에는 어떠한 대형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었나요? 상반기에도 지금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구하고는 또 자매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러시아의 페테르스부르크의 네. 그 국립 오케스트라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공연들이 전반기에는 뭐 전부 다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까지를 계산해서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집중을 시키고 마지막 연주회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이거든요. 최소한 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네, 이 부분을 우리가
좀 보통은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악 해오가 입장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악기들 튜닝하고 좀 성악 발성하는 소리 들리는데요. 평소에는 너무나 지겹기만 하던 대기실과 공연장 리허설의 풍경들이 오늘은 너무나 반갑네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정말 수많은 분들 때문에 이 홀이 가득 찬 느낌이네요. 아,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요즘은 서로 잘 지내냐고 묻기도 좀 조심스러운 때인데요. 다들 어떻게 뭐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? 저희 다 여기 다 연주로 업을 삼는 사람이라서 요즘 연주를 못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힘드시지만 저희도 특히 힘들지만 뭐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든지 운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연습하고 운동하면서 그리고 잠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커피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면서 차도 한 잔씩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네, 드라이브 스루가 아주 중요하군요. 사실 이제 워킹 맘으로서 육아를 이렇게 전담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좀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막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도 많은 시간을 보내서 굉장히 가족끼리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을 네,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벌써 진행되었을 공연이 아름다운 화요일 그리고 테마가 동요라고 들었어요. 이 공연은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공연인가요? 아름다운 화요일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기획공연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. 시민분들께 클래식을 보다 쉽고 즐겁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극장과 지역 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 소개하는 특별한 공연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저희 이번 연주의 주제는 어른들을 위한 동요였어요. 어린 시절 들어봤던 클래식뿐만 아니라 즐겨 불렀던 동요나 가요를 새로운 편성과 구성으로 편곡하여서 무대에서 들려드릴 예정이었는데요. 공연이 취소되어 매우 아쉽지만 내년에 더 좋은 공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공연 이외에도 또 다른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또 미뤄진 것 많으시죠? 저는 이번 5월에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간이 좀 이제 많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준비해서 관객들과 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. 왜냐하면 저는 작곡가라서요. 시간을 다시 벌게 돼가지고 좀 더 좋은 곡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아이 장기 그 뭐지 재롱잔치가 재롱잔치가 이제 취소가 되는 그것도 이제 연주뿐만 아니라 그것도 저한테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또 그런 추억인데 그것도 취소된 것도 참 아쉽고 여러 가지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. 대구에서 조금 더 일찍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정말 힘든 시간 많이 또 오래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. 네,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시간들을 찾으려고 좋은 생각, 좋은 마음 많이 가지려고 모두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. 평소에 느껴보지 못하셨던 여유 많이 느끼시고 이 기간이 지나고 저희가 연주를 보여드릴 수 있을 때를 위해서 집에서든 또 연습실에서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정말 아끼고 이렇게 준비해왔던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. 곧 뵙겠습니다. 화이팅!